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024년의 첫 캠핑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월 2일 금요일부터요, 2월 4일 일요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고카푸가 열리게 됩니다. 이 올해 첫 캠핑 박람회인 만큼 굉장히 올해 트렌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일 것 같아서 오늘 방문을 했고요. 여러분 빠르게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 트렌드가 어떨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다음은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 하이그라운즈의 부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거의 이번에 메인으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부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색감이 일단은 굉장히 좀 남성스러운 색감, 그리고 좀 약간 거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카키 그리고 탄색상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고요. 텐트가 지금 이번에 세 개가 나와 있거든요. 텐트가 지금 굉장히 멋진 텐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요거는 애견 텐트인가 봐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가 저 정보가 제대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대략 한 2인용 사용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솔캠이나 2인용 사용하시기에 크기는 좋을 것 같고, 야침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테이블은 한쪽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 쪽을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세 개의 동그란 원형으로 이렇게 메쉬망이 있습니다. 메쉬망이 있고 이쪽은 또 우레탄 창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여기도 메쉬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진짜 그냥 솔캠으로 사용하기 되게 최적화된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사이즈가 좀 더 커요. 블랙이랑 카키 색깔 두 개가 있거든요. 야, 이거는 조금 크기가 한 4m, 5m 가까이 되는 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급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와, 이건 확실히 들어와 보니까 그 개방감이나 공간감이 훨씬 더 크네요. 와, 그리고 확실히 이 원형이라든지 이런 게 뚫려 있는 게 훨씬 저거보다는 크게 뚫려 있고요. 엄청나네요, 이거. 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문을 지금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이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출입이나 이런 게 또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틀도 사이사이에 하나씩, 벤틀도 하나하나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리도 이렇게 있어서 랜턴이라든지 그런 뭐 걸만한 것들을 또 위에다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팅되어 있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희 많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액션 스툴 여기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게 아이언 메쉬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원액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탁 꽂으면 바로 설치 쉽게 되는 그런 아이언 메쉬 테이블입니다. 양 옆에다 했고 여기는 다리로 내린 거 말고 그냥 그 스툴을 두 개 넣고 그냥 바로 위에다 상판 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또 테이블인데 이것도 원액션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원액션 테이블입니다. 이게 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앉지 마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앉으면은 바로 부러질 수도 있어요. 약합니다. 약합니다, 저거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블랙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블랙은 또 블랙만의 색깔이 또 굉장히 또 이런 멋지게 되어 있네요. 와, 여러분. 블랙은 또 블랙만의 확실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블랙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여기 그라운드 시트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라운드 시트 방식은 이런 벌레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올 수 있게 이 밑에가 좀 이렇게 길고 그 위에다 그라운드 시트를 덮어가지고 벌레라든지 이런 거 먼지 같은 거 유입이 조금 덜 될 수 있게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애기들 데려갈 때 애기들 앉을 수 있는 아주 우리 갓난 애기들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경량 체어도 있고요. 이거는 18,9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성인용은 19,900원. 그래서 킵 캠핑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하이 모드로 사용이 가능한 플라이 선셋 체어 25,9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릴렉스 체어인데 45,9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자, 이거는 투 플레이트 폴딩 테이블이래요. 그래서 이거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폴딩이 되는 그런 테이블 같고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좀 크게 커서 이거는 이제 가족 캠핑할 때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사용하고 싶으면 이 정도 높이까지. 그리고 이거에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일반 많이 쓰고 있는 40cm도 되고 저렇게 상단으로 높여서 하이 모드도 가능한 그런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상가 208,000원인데 지금 행사가로 189,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원액션으로 밑에 다리 이렇게 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폴딩 테이블이고요. 필드 메인 폴딩 테이블 45,9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45,900원인데 지금 뭐 행사하나 봐요. 행사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39,900원. 그래서 인터넷보다 더 싸겠는데 진짜. 요거는 이제 카키색, 그리고 요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일단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옆에 이렇게 스토리지 박스 같이 낄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있네요. 이게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박스 같은 것들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지금 착화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핫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파이어 라이터 요거 제품이랑, 그리고 요거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쓸 수 있는 케이스. 이 케이스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도 있는데 하나 박스가 이제 9,500원. 그리고 케이스가 컬러는 황동, 실버, 로즈골드, 크롬 네 가지 있는데 23,9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트 블랙 에디션은 35,900원이라고 하네요. 요게 매트 블랙인가 보다. 매트 블랙 에디션. 그래서 색상은 요렇게 네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IGT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3유닛짜리 IGT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 상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숯불 넣을 수 있는 그런 유닛도 있고요. 요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아크릴판 같이 이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하는데 요게 굉장히 멋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세팅을 하나 봐요. 그래서 베리어스 IGT 테이블 온리 프리오더 프라이스 아직 안 나왔나 보네. 그러면 사전 예약이 49,900원이랍니다. 이거 49,900원. 높이 조절도 되는 것 같고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비너 같은 거 넣어서 수납하고 이렇게 걸어둘 수 있는 봉도 양옆에 다 있고요. 3면에 다 있네. 4면까지 다 있네. 그리고 연결을 또 시켜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가운데 연결 유닛 하나 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길게 사용도 가능한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발매는 안 된 것 같은데 플랫 익스텐션, 버너 익스텐션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도 있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액션 버너예요. 그래서 이 원액션 버너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이거는 버너 플레이트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좀 길게 쓰고 중간에 이제 서브 익스텐션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구석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동그랗게도 가능하고 쭉 연결도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원액션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 하이그라운드가 지금 보시면은 색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예쁘게 잘 뽑았고요. 색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았고 올해 트렌드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탄 색깔과 카키, 블랙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면서 굉장히 예쁜 그런 색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감성 랜턴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22,900원, 29,000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윅 랜턴이잖아요. 윅 랜턴. 이거 25,900원으로 캔들라이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킵 솔리드 워터 저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튼튼해 보이거든요. 일단 사용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워터 저그들, 얼음 넣어서 다니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워터 저그고요. 요게 지금 1.89리터 짜리가 있고 3.78리터 짜리가 있는데 블랙 카키탄 세 가지 색상이고 35,900원, 45,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A3 부스의 브루커스입니다. 여기는 딱 보자마자 지금 에어매트가 좀 눈에 많이 띄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는 에어매트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게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높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낮은 버전의 에어매트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리고 배터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에어매트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보면은 높이는 높으면서도 사이즈는 이렇게
싱글 형태로 되어 있는 저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엠보싱 같이 이렇게 쿠션감이 더 살아있는 그런 매트도 좀 있네요. 여러 가지 에어 매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싱글이고 높이는 더 굉장히 높아요. 한 40cm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 그리고 싱글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이거. 어우, 푹신푹신하고 위에가 라텍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위에가 라텍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이런 건 또 제가 또 처음 보네요. 에어 소파도 있고요. 뒤에도 에어 매트. 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에어, 이거 한 2, 3인용으로 사용 가능한 에어 텐트도 이렇게 있네요. 폴 4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 한 곳에만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세팅 에어 매트 하나로 침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어 텐트도 하나 있네요. 자, 다음은 림블 블랭킷이에요. 여기는 이제 항상 고카프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업체인데 이런 블랭킷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예쁜 블랭킷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바닥에 텐트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되고 의자라든지 테이블 이런 데에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블랭킷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 나와 보셔 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로 알고 있어요. 130, 160 블랭킷이 원피스 하나 사시면 3만원, 두 개에 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트랩 세트는 36,000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5050 워크샵입니다. 자, 일본 브랜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쉘 선반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이런 선반들 조립해서 사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여기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납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되게 원하는 만큼 올리면 되고 원하는 만큼 조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금액이 아무래도 좀 셉니다. 여기는 예, 요 세트가 148,000원 이렇게 됐고요. 요렇게 요 세 개가 각각 이렇게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확실히 일본 브랜드 같은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카프에 나와서 보면은 항상 들어와 계시는데 요거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류 돌려가지고 연결하고 체결하고 연장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랜턴을 그 전에 못 봤던 랜턴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미니멀 라이트로 해서 랜턴만 이제 39,000원이고요. 쉐이드 21,000원 그리고 스크류 어댑터 12,000원 트라이포트가 삼각대 26,000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요. 이 옆에도 또 큰 그런 조명이 하나 또 들어와 있네요. 일적으로 만난 사이. 아, 우리 구짬님, 우리 구짬님이 또 역시 구짜님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보시겠지만. 아니. 다음 캠빌리지 부스입니다. 캠빌리지는 최근에 이런 강연 버너 요거로 굉장히 많이 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반 같은 걸 놔서 위에 뭐 조리 도구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고 밑에다가 애출 버전으로 사용 가능하게 이렇게 이소가스를 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화력이 굉장히 세대요. 이게 지금 7성입니다. 예, 그래서 화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메가스토브, 메가스토브로 유명한 그런 제품이고요. 캠핑 가방도 지금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토르박스 리프트 업도 있네요. 현금가 99,000원 해가지고 지금 토르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상판을 올려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쉽겠죠? 그러면 매번 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IGC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말쯤에 이게 제가 처음 봤는데 색상은 블랙, 탄, 카키 색상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상판을 보시면 여기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걸어 두시고 여기에다가 이런 랜턴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GT 2유닛 이렇게 있습니다. 2유닛 있고 여기가 날개를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하나씩 꽂으면서. 예,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또 이런 구멍이 있어서 소주잔이나 이런 시에라컵 같은 것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아, 그래도 보시면 저거는 이제 40cm 정도로 되는 높이고요. 요거는 상단을 올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위로 올리면 요게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아, 그래서 이렇게 높이 조절도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1단이 여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이면 한 10cm씩 정도씩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위모캠입니다. 이번에 오리엘 버너를 새로 출시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전시를 시켜놨는데요. 색상은 블랙도 있고요. 그리고 탄색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들 같은 거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이 불이 퍼져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리들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가드까지 포함해서 지금 118,000원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 쿨러 여기 색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이런 핑크 그리고 굉장히 딥한 그런 딥그린 같은 그런 색상도 있고 연한 브라운 색깔, 예, 연한 탄색 같은 것도 있고요. 진한 브라운 이런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색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탈 살반 토치 요거 같은 경우는 12,500원. 예, 그리고 롱 토치 요거는 28,500원. 요거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깎여져 있어가지고 손잡이가 멋있네요. 요것도 손잡이 좀 멋있게 되어 있고요. 살반 술집게 15,800원. 팽망치 그리고 아시모 망치, 살반 망치 24,000원, 28,000원. 여기 파티라이트 8구짜리가 있는데요. 백색이 103,000원, 샌드가 108,000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풀 가운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이런 거고 캠라이팅 캠들리에 4구라고 하네요. 199,000원입니다. 위모캠의 유명한 텐트 밀카라는 제품이고요. 밀카 허브 돔 텐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물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게 각이 죽는 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공간감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버리면 공간감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데 이거는 옆에까지 펼쳐진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공간감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 공주님스러운 그런 캠핑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네요. 여기 또 독사가도 이렇게 있네요. 백설공주님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텐트입니다. 자, 여기는 DOG가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폴딩 박스 색상이 좀 못 보던 게 많이 생겼네요. 이런 색상들은 잘 못 봤던 건데 색상들이 노란색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냥 예쁘네요. 이런 것도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카트인데 카트 요 안에다가 이렇게 카트로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바퀴가 달려 있어서 수납이나 이렇게 끌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인데 이런 것도 색상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칸짜리. 요거는 이제 한 칸짜리고 요거는 이제 두 칸짜리. 근데 두 칸짜리는 원래 봤었는데 요 위에다가 폴딩 박스를 또 얹어 놓으니까 요렇게도 또 매력이 있네요. 와, 요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옮기고 되면은 원래 요거거든요. 원래 두 칸짜리가 요건데 이거를 한 칸만 쓰려면은 또 한 칸으로 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그 위에다가 폴딩 박스를 색깔을 맞춰가지고 깔맞춤한 다음에 올려놓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와. 자, 그리고 카고 박스도 굉장히 예뻐요. 카고 박스도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가 조그만한 거 그리고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런 식으로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밝은 베이지색이라서 좀 약간 이쁘고 요거는 카키색으로 진한 카키색이라서 또 이쁘고 색깔도 이쁘다. 포레니아라고 합니다. 요거는 포레니아인데 요거 이렇게 당겨 가지고 자리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윈드스크린이고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우레탄 창을 하나 둘 셋 이게 총 4면인데 가운데 두 면에 우레탄 창을 3개 상단에 3개씩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시야도 좀 잘 확보가 되게 만들어 놨고 너무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윈드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똑같은 제품인데 여기는 우레탄 창 없이 그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포레니아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에어 텐트거든요. 에어 텐트인데 굉장히 큰 에어 텐트가 있습니다. 와, 공간감이 진짜 우와. 저기 지금 더블 사이즈의 에어 매트가 두 개를 넣어놨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공간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 만한 그런 큰 에어 텐트가 있습니다. 폴대가 지금 메인 폴대가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한 세 개씩 되고 야,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에어 텐트도 나온다. 포레니아 처음 들어봤는데, 오, 큰 에어 텐트가 나왔네요. 색감도 예전에 DOG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에어 텐트보다는 약간 색감이 좀 짙어요. 그래서 옛날에 DOG의 그런 에어 텐트가 약간 너무 밝은 톤의 약간 요런 톤의 그런 텐트였다면 조금 더 짙은 그런 색깔이라서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약간 드는, 개인적으로는 요 색깔이 훨씬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요 색상은 예쁘긴 한데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좋네요. 옆에 우레탄 창도 있고 요거는 좀 또 다른 제품인데 여기는 이제 침실로 따로 쓰고 여기는 거실로 쓰고 여기는 뭐 식당으로 쓰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넓은 그런 제품도 하나 있네요. 와, 에어 텐트 끝장나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와, 씨. 야, 이거는 거의 뭐 성인의 성. 자, 다음은 헬로스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 드디어 그거예요, 여러분. 예, 슬러그 텐트.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예? 여러분들 이거 보러 많이들 오시려고 하잖아요, 이거. 아무래도 헬로스 이번에 슬러그 텐트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색상을 딱 보시면 지금 요게 약간, 이건 약간 차콜 색상 나는 그런 색상이고요. 요거는 탄색상보다는 약간, 탄색상은 아니고 탄색상보다는 약간 밝은 색상. 아, 진짜 공간감이 엄청나네요. 와. 이거는 지금 저 베스티브를 연결을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이너 텐트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상단에 보시면 이제 굼벵이 같이 3단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열어서 메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 옆에 열려있는, 옆에 한번 보면은 요 제품입니다. 요렇게 상단을 다 열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여기는 베스티블 연결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공간감 엄청나죠. 아, 엄청나죠. 예, 그만큼 굉장히 크다. 근데 여기에서 베스티블을 연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와, 이게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7m, 한 6m는 넘을 것 같아요. 7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아, 베스티블 연결을 하면 한 7m급이 되는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쉘터 진짜 끝장나네요. 와.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 겨울 대비해서 이런 누빔 처리된 이런 패딩 텐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긴 하는데, 누빔 처리된 이런 텐트를 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는 한쪽은 메쉬, 한쪽은 우레탄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 이제 개방감도 좀 넓히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요거는 한 2인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자는 용도로만, 이너 텐트 용도로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잘 못 봤던 건데 또 출시를 했나 보네요. 요것도 이제 누빔 들어가 있는 패딩 텐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 돔형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2인, 아, 그리고 좀 많으면 3인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워머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워머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어우, 예쁘다. 네, 이런 것도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지 마세요. 이거 새로 나온 건가? 이번에 출시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이것도 탑, 와, 에어야, 에어. 에어폴이고요. 이거 출시를 하려고 지금 내보내신 건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본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야, 이게 지금 에어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 거는. 와, 근데 되게 튼튼해 보이고, 개방감이 이렇게 넓게 뚫려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야, 이거 막 모임 같은 거, 여기 단체 캠핑하거나 이럴 때, 모임할 때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다음은 캔빌입니다. 캔빌. 아, 캔빌 최근에 제가 저거 했었죠. 자, 캔빌의 화롯대부터 볼게요. 캔빌 화롯대는 이제 잠자리 화롯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면이 메쉬로 된 이런 화롯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해파리 화롯대라 그래가지고 사면이 요거는 강화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해파리 화롯대가 또 하나가 있고요. 요게 새로 출시된 송사리 화롯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IGT에 딱 맞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IGT 반 유닛으로 딱 요 사이즈에 맞게 사용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중 연소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파이어벳, 이거. 아,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엄청 센 거 보이시죠? 아유, 너무 세. 그리고 랜턴도 이렇게 하나 출시했나 보네요. 네.
이거는 뭐지? 이거 스토리지 박스에다가 무슨 플랫 버너 같은 것도 넣어놓고 막 그러셨네요. 야,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야 되겠다. 기본 알루미늄 박스에다가 택티컬 알루미늄 박스 뭐 이렇게 풀세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팅을 해놓네요. 자, 이게 꼬막 텐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옆에가 이렇게 메쉬고요. 상단도 이렇게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59만 9천 원.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꼬막 같이 생겼죠? 꼬막 모양으로 해서 상단 메쉬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새롭게 출시된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은 이제 옥토퍼스 S 제품인데요. 이거는 원터치로 이렇게 폴대를 늘려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착착착 늘리면은 사방에 폴대를 늘리면은 요게 이렇게 딱 자립이 되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요거는 한 2명 정도, 3명 정도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공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제 잠만 자는 용도고요. 생활은 밖에다가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크랩 텐트입니다. 크랩 텐트는 지금 42만 5천 원에 하고 있고요. 4인용 면 텐트입니다. 요거 면이에요. 보시면은 안에 굉장히 꼼꼼하죠. 암막 기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위에는 이제 메쉬망, 너무 어두우니까 메쉬망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얘도 플라이가 우레탄 창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플레이를 씌우면 우레탄 창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별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랩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캠비, 이거 사우나 텐트,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핫한 그런 텐트잖아요. 요거 땡겨가지고 바로 자립시키는 그런 텐트. 예,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빔 처리되어 있는 그런 텐트예요. 빙어 낚시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빠르게 그냥 세팅 탁 하고 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 사우나 하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또 되게 좋은 텐트인 것 같습니다. 29만 9천 원. 그리고 이거 터틀 텐트입니다. 터틀 도움인데요. 요거는 에르젠 라운지 쉘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제 베스티블도 달아서 이너 텐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에르젠이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위에 상단에 메쉬망이에요. 그래서 상단 메쉬망에다 위에 플라이도 우레탄 창이라 가지고 하늘, 별보기랑 이런 것들이 더 보이는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거 단품으로는 79만 9천 원이고요. 베스티블까지 해서는 119만 원. 이렇게.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가지고 갔던, 최근에 솔캠 했던 그 타프고요. 비틀 타프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약간 풍뎅이 모양이라 가지고 비틀 타프고요. 39만 9천 원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타프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타프로 사용도 터널형 타프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우레탄 창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창을 벗겨 주시면 여름에 사용 가능한 그런 타프로 사용이 가능하고, 우레탄 창을 체결을 해 주면 쉘터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듯이 싱글 월이기 때문에 위에 뭐 플라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로는 또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요거는 굉장히 큰 A형 타프가 있어요. A형 쉘터가 있어요. 더 A 쉘터인데요. 34만 9천 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큽니다. 6m에 3m. 그리고 높이는 1m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설치는 이제 A형 폴대 두 개 이렇게 끼고, 또 저쪽에 폴대 두 개 끼고 상단 연결해가지고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A형 쉘터 안에 A형 텐트가 하나 또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더 A2.0 2024년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3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이것도 한 4인 가족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 바닥면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2m 50, 2m 55, 그리고 높이가 1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소라 코트라 그래가지고 코트 텐트죠. 코트 텐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보시면 메쉬, 밑에서 메쉬를 볼 수 있고, 그 위에다가 플라이는 우레탄 창이 씌워져 있어서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의 코트 텐트입니다. 이것도 소라 텐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드 코리아입니다. 제드 코리아는 최근에 출시한 네즈본, 요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이 일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약간 회색 빛깔 나는 그런 텐트인데요. 보시면 사이드에 와, 우레탄 창을 진짜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개방감이나 이런 건 엄청 좋을 것 같고, 이너 텐트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4인, 5인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너 텐트고요. 설치하면 6m 60에다가 6m 65, 3m 60, 2m 10. 그래서 굉장히 크죠. 이너 텐트도 3m 30에 2m 20에 195입니다. 야, 그래서 듀랄루민 7001 제품 사용했고요. 듀랄루민 7001 폴대고요. 그리고 무게도 18.47kg. 괜찮네요. 예. 자, 그래서 앞에 전면 창도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안타까운 거는 요 밑에까지 좀 빼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위에 상단에 우레탄 창, 이 우레탄 창이 이 색상이 이제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 창이라서 좀 약간 더 고급져 보이는 그런 색상의 우레탄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방이 우레탄 창이라서, 와, 이게 굉장히 개방감이 진짜 좋습니다. 요 좋네요, 내 집은. 자, 아버 아웃도어입니다. 자, 아버 아웃도어도 여기 지금 보시면 원 액션 폴딩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18,900원이고요. 색깔이 블랙, 그리고 요거는 그레이, 그리고 카키 색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요거는 하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상판이나 이런 무게감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흔들림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이 1,500원이고요. 하이 버전, 로우 버전, 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와일드 엑스 테이블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다리를 요렇게 펴면 되는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9,000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단체 캠핑 할 때, 토마스님이 가져와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요 괜찮더라고요. 요거, 뭐, 아이언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네요. 아이언 테이블로 지금 IG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리까지 해가지고 다 아이언 소재고요. 그리고 요 색감이 요거까지 이렇게 다 되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원 액션 폴딩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그런 색상입니다. 아, 요거 하나 사야 되는데, 요거 아버에서 새로 나온 폴딩 스템 바스켓이거든요. 원 유닛 짜리인데, 요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요렇게 꽂아가지고 요렇게 쓰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 요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 그니까 요거를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수납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요게 23,000원 밖에 안 해서 요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의 알루미늄 3단 쉘프랍니다. 요거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요거 되게 분위기 있는 3단 쉘프라고 합니다. 자, 69,000원이고요. 예, 3단 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버 파이어핏 그릴 스토브라고 하고요. 여기에 부엉이 모양이 이렇게 있고, 사면이 다 그릴 메쉬입니다. 불을 사방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얇은 메쉬가 아니고 이 두꺼운 메쉬라 가지고 이게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로대 테이블 이런 식으로 지금 2P 이렇게 했고요. 2P에 7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P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로대를 가운데 두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화로대 테이블이 되고요. 2P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화로대는 이제 긴 버전이네요. 긴 버전. 이렇게 세로로 긴 버전. 이것도 또 괜찮네요. 지금 아버 아웃도어의 코트 텐트인데요. 코트 텐트 플라이랑 텐트랑 텐트 단품은 62,000원, 그리고 플라이는 59,000원에서 121,000원에 코트 텐트를 겟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제품이고요. 색상은 카키랑 탄 블랙.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UTV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도 안녕하세요. CUTV입니다. 예, 방남에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우리 CU님이 이렇게 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코트 60 에어 매트고요. 에어 매트 자축 매트도 6cm짜리 49,000원에 이렇게 100개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라운 도움 텐트입니다. 크라운 도움 텐트는 지금 원폴로 이렇게 여기를 세워가지고 메인폴대 하나랑, 그리고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하나, 그 저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폴대를 꽂으면서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안에 공간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중릉각도 많이 없어서 여기도 지금 각이 안 살아서 그렇지 중릉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메인 폴대도 상당히 두꺼운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식 의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가방이 되게 예쁘다. 이런 식으로. 이야, 이거 가방 되게 예쁜데요? 색상이 이제 카키색, 탄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도 있네요. 검정색도. 이야, 되게 예쁘다. 이야, 여기다가 이런 뭐 같은 거 자잘한 거 이런 거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뒤로 매도 되고 예, 백팩으로 매도 되고. 아, 이거 가방이 또 이런 매력있게 생겼네요. 자, 다음은 센트팜입니다. 여기는 휴대용 옷걸이 이런 거 1,500원에 파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네, 그런 옷걸이 이렇게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파란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보이는 그런 테이블이 보이네요. 이 테이블 이제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혼자 솔캠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테이블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자 발받침대랑 그리고 요거 스윙 체어 119,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슝슝슝슝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저랑 같이 올해 첫 캠핑 박람회죠. 고카프 송도를 같이 돌아봤는데요. 새로운 신상품도 좀 있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오프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할인된 그런 가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 보시고 사실 만한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시면 나와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캠핑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